자, 인성 정보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두 개의 테마, 자, 두 가지 테마가 동시 움직이고 있어요. 인성 정보는, 자,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비대면, 원격 진료 플랫폼 업체죠. 추가적으로 또 액침 냉각에도 얘들이 엮여 있어요. 액침 냉각으로 지금까지 이 인성 정보는 간 적이 없죠. 근데 지금 비대면 추가, 플러스, 이제 액침 냉각도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이 액침 냉각에 대한 R&D를 또 진행 중입니다. 관련 직종의 이좀 전문가들도 많이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액침 냉각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 지금 뜨고 있어요. 근데 인성 정보는 액침 냉각으로 가기는 조금 약하긴 하죠. 조금 약하긴 하는데 아무튼 결국은 지금 이 열발생 때문에 지금 반도체 AI 관련은 미쳐버릴 거예요. 특히 이 의료 관련도 간호사들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옛날에 간호사들 파업할 때는 의사들이 한 말이 뭐예요? 아니 그래도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시신 분들 그러시면 안 된다. 하다가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의사 새끼들 그런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의사 새끼들이 그냥 뭐 의사 더 뽑는다고 자기들 지위 떨어진다고. 근데요, 여러분들, 지금 의사 이거 괜히 건들지 마라. 힘들다. 국민들은 정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사 수 늘리는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다 늘리고 싶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 나라에서도 의사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 의사 같은 경우는 수술을 엄청 많이 하죠. 외국에는요, 의사 한 명이 일주일에 수술하는 건수가 몇건안 돼요. 세 건, 네 건? 우리나라는 뭐 그냥 수술 뭐 일주일에 뭐몇 건씩 그냥 하죠. 아무튼 좀이 서비스 자체가 뭐 다르긴 하지만은 어느 나라든 간에 의사 수가 많으면은 국민들이 편해요. 정부도 그걸 원하고 있고 의사 많아지나고 뭐 의사의 뭐 연봉이 줄어드나 그것도 아닌데 자기들 힘들게 됐는데 우리보다 덜 공부한 애들이 의사 되면 되냐?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봤자 수능 한 문제 차이예요. 수능 한 문제 차이로 더 뽑는 건데 수능 한 문제 더 틀려가지고 의사 못된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참 이게 너무 이기주의지 않을까? 좀 썰이 길었는데 이건 좀 너무 국민으로서 저도 한 사람으로서 의사들의 이런 집단 행동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저도 한번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 가는데 의사 파업해가지고 진료도 못 보고 저희 부모님 수술도 못 하신 적이 있었어요. 와 그때 진짜 다 엎어버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근데 이것도 정부에서 해결해서 나서서 해결해 주겠죠. 그런데 제가 볼때 이렇게 하락키는 나오고 좀더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 이건 올라가요 진짜. 인성 정보가 생각보다 이 등락폭이 좀 항상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어떻게든 슈팅이 나오는 녀석들 중에 하나인데, 요때는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떨어진 거고, 유상증자 끝났으니까, 제가 볼때한 2600선까지 떨어졌다가, 딛고 한 3200원, 300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121선 뚫었다가 내려왔고, 한번 뚫었기 때문에 두번 뚫는 가능성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한 2600선에서 추감해서 하시던 지금 물량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시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2600선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신 걸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한 3200에서 3500 요 정도면 가장 깔끔한 이상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너무 또 욕심부리지 마세요. 이전처럼 이렇게 가려고 해도 옛날 마치 이 의사 파업의 대란이 그렇게 뭐또 사회에서 또 뉴스도 안 나오고 얘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간호사 쪽은 또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괜히 또 얘기했다가 또 사회 파장만 일으키니까 좀 최대한 좀 뉴스도 제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터지면 뭐더 가는 거고 근데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은 다른 게더 크죠. 대한고래라든가 뭐 이런 등등. 아무튼 미국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슈는 전혀 통하지 않아요. 미국 대선이 가장 큰 이슈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래서 너무 길게 보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이제 급등주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온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놓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딱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차트 모양이죠. 주식 닥터라고. 이것을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 링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현재 얼마고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이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은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닝파워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있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 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1: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